정서적 웰빙을 미묘하게 해치는 다섯 가지 방식. 정서적 웰빙을 미묘하게 해치는 다섯 가지 방식. 내 정서적 웰빙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가? 이젠 꿈을 그만 미루고 나만의 행복을 살아보자. 우리의 정서적 건강은 아주 얇은 유리장과 같아 조그마한 터치에도 금이 갈 수 있다. 내 겉모습이 어떻게 보이든, 내가 얼마나 많이 웃든, 내가 얼마나 난 다 견딜 수 있어,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. 겉으로는 강한 사람도 속으로는 복잡한 내면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. 겉모습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쉽게 지치기도 하는데, 깊은 내면의 유리장은 깨지거나 박살이 나 있기 때문이다. 다행히도 나의 정서적 웰빙을 바로잡을 수 있다. 매일을 사랑으로 채우며 허약한 유리장을 잘 돌보면 나에게도 햇살이 비치며 매 순간순간에 힘을 받을 수 있다. 오늘의 글에서 우리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. 내 자신과 건강한 정서적 접촉을 하자. 모든 좋은 접촉에는 충분한 전념과 헌심을 수반한다. 이에는 내 자신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 내 말을 듣고 경계를 설정하며 내 자존감을 키우는 것도 포함된다. 이러한 것들은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쉽게 행동할 수 있다. 또한 내 정서적 웰빙이 어디서 다치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.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한다. 나란 좋은 기분에 휩싸이게 하는 피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. 신체적 피로는 단기간의 노력과 관련이 있으며 하루 정도 쉬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. 또한 정신적 피로도 있는데, 긴 시간 집중을 하거나 목표를 위해 딸려나가는 중이거나 나를 갉아먹는 무리한 상황에서는 흔하다. 이 경우에는 정신과 정서가 피로해지는 것으로 신체적 피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피로의 유형이다. 불안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몸에 쌓이는 불행에 기초하고 머지않아 잠재의식에 흡수될 수 있다. 내 요구와 권리를 방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도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또한 날 피곤하게 만든다. 실망이 계속해서 쌓이고 우울감을 느끼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 모든 좌절은 우리를 정신적 피로로 이끈다. 정신적 건강에 관해 이 지표들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틀림없다. 싫어 라고 소리 지르고 싶지만 좋아 라고 말하는 것 누구나 어느 정도 타협을 할 때는 있다.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맞추기 위해 타인의 의견과 열망에 순응한다.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사회적 균형도 유지되고 내가 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. 그렇지만 이것이 관행이 되어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. 자기 가치 확인은 오만함을 갖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. 두려움 없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, 죄책감 없이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나의 정서적 건강에 필요하다. 아직 떼어지지 않은 정서적 유대 관계 인생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인 것 같은 인생의 시기가 온다.
하지만 여전히 공하고 꽃의 가시가 느껴지는 것만 같다. 나의 정서적 과거를 완전히 보내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들어진다. 가족과의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가는 것, 이미 끝난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. 정서적 건강을 돌보려면 우리 삶의 막을 효과적으로 닫아야 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. 용서를 하는 건 수입진 않지만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. 우리 속에서 자라난 미움, 증오, 슬픔은 우리를 더욱 과거와 얽매이게 할 뿐이다. 내 기억의 죄수가 되는 것이다. 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사는 것 어쩌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직장 때문일 수 있다. 또한 친구, 가족, 연인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. 내일 우린 스스로에게 이런 기분을 느끼며 살지 말자고 다짐한다.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갈망도 이런 기분을 없애지 못한다. 바로 지금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상황을 재평가하자. 내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. 내 자신이 나를 제일 많이 해칠 때 정서적 건강은 급격히 나빠진다. 정서적 웰빙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. 가끔은 내가 내 자신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해칠 수 있다.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. 꿈을 뒤로 미루고 난 못해, 난 몰라, 이미 기차는 떠난 걸지도 몰라라고 말한다.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면 힘들다. 새로 시작해야 할 세상 대신 세상을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별을 할 용기가 없어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면 내 스스로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.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내 능력을 미띠보다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다 보면 난 내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된다. 마무리하자면 내일 스스로와 긍정적인 정서 접촉을 하며 자존감을 키우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자는 것이다. 오늘부터 시작해보자.